분석 작업의 목표 값 찾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특정 셀의 값을, 목표 값을 정해놓고 그 목표 값이 되기 위해서 어다 참조하는 셀의 값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 서초점의 냉장고가 입력된 어이 10셀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9,600만 원의 판매 총액이 있었는데요. 어 1억에 음 네, 1억에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20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장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선택합니다. 현재 9 6 0 0만원 해당한 값이 1억이 되려면 1 입력하시고요. 0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의 개수가 8개를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어, 판매량의 판매량이 얼마면 가능할까 해서 판매량이 있는 D10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억의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아까 30이었는데 31로 값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목표 값 찾기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분석 작업의 목표값 찾기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